집안 곳곳 숨어 있는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먼지층들. 오! 보이는데 떨어지지도 않아. 끈적끈적 딱딱해요. 이렇게 강력한 친구들을 밀어내는 더 강력한 친구. 비세스팀 청소기의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브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눈치채실 수도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구매가 많아지면요, 저희 앞쪽에 또 비셀 코리아에 담당 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성원에 제가 보답하고자 요거를 조금 더 혜택을 열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공간. 자, 이렇게 싱크대 공간을 넘어왔는데요. 평상시에 너무 적나라하죠. 정말 저희 집 주방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자, 설거지하고 나서 말리는 거 좋았어요. 자, 옆쪽에 설거지하고 나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따고로 보관해놓는 거 정말 좋았는데, 자, 이 공간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가장 깨끗해야 되는 공간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주방이죠. 주방에서 가장 매일매일 습기에 노출되어 있고, 또 음식물 찌꺼기, 각종 물때와 곰팡이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은요, 무조건 비세를 하셔야 됩니다. 요럴 땐 또 편리하게 요런 노즐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동봉된 키트에 요렇게 스팀 전용 노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걸 요렇게 눌러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강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강모드로 트리거를 당겨주시면요, 비세의 스팀이 시작됩니다. 와! 아우, 눈으로 보기엔 좀 이렇게 깨끗해 보이고 정말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런 일광소독을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베개인데 왜 이렇게 쿰쿰한 냄새가 날까요? 자, 정답은요, 원인은요, 바로 안쪽에 있는 나의 분비물과 세균이 만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부분 매일매일 베개 커버는 빠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베개 속은 어떻게 빠실 겁니까? 자, 그럴 때 간편하게 빗셀 청소기로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죠. 자, 양모드, 강모드, 일시정지 모드 있고요. 저는 이제 강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편하게 또 트리거 방식이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스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번에도 앞쪽에 미니 걸레 패드 추천드릴게요. 오!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점점. 이렇게 빗셀에 스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요 스팀이요, 이 베개 속까지 99.9%의 살균을 자랑합니다. 자, 이렇게 베개 안쪽까지 그냥 간편하게 쓰고 내려가시면요, 베개에 묻어있는 먼지들부터 시작해서 겉에 있는 오염물까지 이 걸레가 닦아주면서 베개 속은요, 저희가 스팀으로 살균까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정말 쉽고 간편하게 끝났어요. 또 스팀이다 보니까 금방 마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한번 밖에 나가서 털고 베개 속도 한번 빨고 건조한 다음에 일광 건조하고 이 모든 과정을 그냥 요거 한 번으로 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딱 제 허리까지 올라오는 높이에 정말 트렌디한 컬러 그레이가 들어가 있는 블루 그레이 컬러입니다. 총 세 가지 컬러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3중 연장봉이 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 빗셀은요, 사용하시기에도 간편하고 사용하시기에 정말 안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총 6가지, 6중 안전장치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중 연장 안전봉인데 빗셀의 가장 큰 장점은요, 우리가 스팀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게 이 스팀의 강력한 열, 이걸 또 누려보시기 위해서 스팀 청소기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나오는 끝부분까지 99.9도의 살균으로 99.9%의 살균이 가능한 빗셀의 기술력은요, 이 3중 연장봉 안에 있습니다. 스팀이 나오는 곳은 뜨겁게, 하지만 연장봉은요, 만져보셨을 때 뜨겁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반려인들, 뭐 반려묘라던가 반려견이 지나가다 건드려도 안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그쵸? 자, 그렇게 지나갈 때 혹시라도 손이 닿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보시면요, 빗셀의 이렇게 강력한 스팀 같은 경우에는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 스팀 압력이 갑자기 더 강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빗셀은요, 자동으로 스팀 압력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지만요, 과부하 시에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면 되는 장치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빗셀은요,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 전자식 조작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 쓰였던 게 어떤 거였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하실 때마다 이 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제가 편하긴 한데 좀 독하고, 아, 편하다기보다 강력하긴 한데 좀 독하죠. 자, 그리고 환기도 해줘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근데 빗셀 같은 경우에는요, 그걸 정말 세제 없이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헤드를요, 한번 이렇게 한번 갈아껴 주세요. 자, 그러면 어우, 자,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자, 가장 또 확실한 청소를 원하시면요, 헤드가 지나간 다음에 여기를 또 마른 행주나 이런 걸로 닦아주시면 되는데.